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는 노래로, 반야심경은 한글 반야심경을 음향에 맞춰 봉독하겠습니다. 자료집 5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께서 조계종조 도의국사 행장을 소개하시겠습니다. 도의국사 행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조 도의국사는 통일신라시대의 스님으로 희는 명족이고 고는 도의이며 속성은 왕씨입니다. 어느 날 부친께서 흰 무지개가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모친 또한 어떤 스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태몽을 꾼 후 잉태하여 39개월 만에 북한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건중 5년에 사신인 한창 김한공을 따라 당나라로 들어가 구보하였습니다. 곧바로 산서성 오대산으로 나아가 중대에서 문수보살의 상사가 나타남을 감독하고 광동성 광주 보단사 계단에서 비구계를 품수하셨습니다. 서주 조계산 보림사로 나아가 육조 해능대사의 영광에 참배하고 홍주 개원사로 가서 서당 지장 선사를 징견하고 그로부터 달마 선법을 전해듣고는 화련대오 하셨습니다. 지장대사께서 찬양하여 나의 법통을 전수받을 자는 그대가 아니고 또 누가 있겠나 라고 하여 정법계와 함께 동이라는 보포를 전하였습니다. 그 제방으로 행각하다가 강서 백장산 해야의 선사를 친견하고 문답하니 백장해야의 선사가 강서 선맥이 송두리채 동국승부에게도 기속되었다고 찬탄하였습니다. 당나라에서 37년간 머물며 수행하다가 신라 헌덕왕 13년에 귀국하여 조계 선법을 펼치려 하였으나 시절 이전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탄식하여 설악산 진전사에서 40년간 주석하다가 제자인 억성 영거 선사에게 전파하고 입적하셨습니다. 국사의 선법은 억성 영거 선사를 거쳐 보조 최징 선사에게 전하지 마침내 시험하였습니다. 최징은 장흥군 가지산의 보림사를 참건 신라 구산 선문 중 가지 3문 1파를 형성하고 선풍을 너희를 짐작하여 오늘 대한물도 조계종의 시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국사님의 행답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원장 벽산 원행 스님께서 초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종단의 종조이신 도의국사를 길이 기리며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합니다. 그리고 달의 제를 모시면서 추모합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종조의 수행 가풍은 1200년 성상에도 오늘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종조의 무념 무수선법은 절대 불변하는 것은 없고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지남이 될 것입니다. 지금 사회는 문명의 오타각세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시대의 욕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양극화와 불평등 전쟁의 위협은 견해의 오염 때문입니다. 사회의 인류가 사회와 인류가 처한 어려움은 도의국사의 정예불이 도불용수의 선풍에 따라 편견없는 종통체 대비행을 통해 헤쳐갈 수 있습니다. 종교의 종문을 선양하기 위해서 일상에서 어려움에 처한 모두와 함께 합시다. 백만원력을 결집하는 것은 종교의 선풍을 잇는 것이며 시대 문제를 해소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종교를 추모하고 선양하는 것은 종도의 본분입니다. 종도들은 사찰과 생활 현장에서 종교의 가르침을 선양하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천년을 넘게 이어온 종교의 선업과 공덕을 추모하며 그냥 배례하옵니다. 이어서 종정 예하를 대신하여 원로회의 의장이신 학산 대원 대종사께서 추모 법문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전 스님이 목탁에 맞춰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선체로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에 앞서 잠시 마음을 고요히 하는 입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황정의 사무처장 우봉스님의 축비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 사이에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있습니다. 밝고 신령스러우며 텅 비어 볼 수 없지만 신비스러운 묘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늘은 이것 하나를 얻어 청명하고 땅은 이것 하나를 얻어 만물을 길러냅니다. 연애는 이것 하나를 통해 무생의 면목을 깨달아 영치의 종지를 얻었고 역대 조사는 이것 하나에 담긴 도리를 투득하여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여 생사로부터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종교이신 도의국사는 이것 하나를 하두로 삼아 참구하여 무생의 지혜를 얻어 서당 지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소림의 밀지와 열애의 시민을 이 땅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전등의 당간 지주를 세워 동토의 진풍을 다시 떨치고 서천의 불일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여 곳곳에서 도읍이 번창하고 법계가 윤택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도의국사는 전등으로 인해 곳곳에서 육조와 임재의 현지를 참고하는 선문이 열리고 설림이 무성하여 총림을 이루고 견성의 길이 열려 불조의 현지를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이 수없이 배출되어 조등은 더욱 밝아졌습니다. 이 모두 국사가 전등을 통해 우리에게 베푼 법익이며 공덕입니다. 그러나 열애가 가섭존자에게 전한 열반 묘심은 모든 사람들이 본래부터 갖추어 있었고 달마대사가 중국에 오기 전부터 직지인심은 천하에 두루해 있었으며 사람들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분상에 정법안장과 열반묘심이 작용하고 있는데 국사는 무엇을 전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받았는가? 직하에 성당하라. 대하불교 조계종 종령 윤봉성화 대도. 이어서 종단의 의산종장이신 화엄스님께서 법주가 되시고 되시어서 종조도의국사께 감로다와 법공양을 올리는 종사연반을 공양하겠습니다. 사부대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화엄스님의 일례로 보천스님의 목탁에 맞추어 종조도의국사 진영에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봉총 제자
오
제5장 삼회스님, 기획실장 고건스님, 제5장 하나스님, 5장 성공스님, 5장 남빈스님, 4부장 주대스님, 4실장 송하스님, 5부장 서봉스님, 5부장 사스님, 5연구실장 용주스님, 불교신문사 사장 박봉스님, 명인대교본부사무총장 신봉생을 교육한 부실장 스님들 함께 환영하시겠습니다. 와우
Thank you.
네, 마지막으로 사봉손이 있겠습니다. 사부제님께서는 불타를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계종조 도의국사 사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